채우신 다음에 일반적인 은행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데요. 이 금융기관을 찾아가시게 되면은 좋은 상품들은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, 2014년도에 개정되어 있는 이 절세 상품들 두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가 이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는데요. 네. 아마 퇴직연금 혹은 연금저축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. 이게 이제 올해 같은 하나의 계좌로 통합이 됐습니다. 해서 연간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1,800만 원까지, 월한 150만 원 정도 불입하실 수 있고요.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은 꼭 채우셔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세제 혜택은 연간 불입하시는 금액의 12%가 세액 공제가 됩니다. 그리고 가입 대상은 연령과 소득이 무관합니다. 한 살짜리 아이도 만약에 사업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,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네. 와, 하신 분도 계시던데,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되신다는 얘기죠. 와. 다음에 이제 장기 펀드 보겠습니다. 장기 펀드는 이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개념인데요. 연간 600만 원, 월로 하시면 한 50만 원. 근데 중요한 것은 10년의 의무 기간입니다. 이걸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. 이 불입하신 금액의 40%가 소득공제가 되는데, 본인의 그 근로자 소득에 따라서 뭐 15만 원에서 최고 38만 6천 원, 6.5%의 이 별외로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. 물론 장기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아, 요즘 소득공제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. 저는 일단 연금저축 계좌를 오늘 당장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. 당신 노후에 생길 수 있는 일은요. 퇴직 후 줄어든 생활비는 곧 부부 갈등의 시작. 남편의 퇴직 이후 줄어든 생활비 때문에 씀씀이가 확 줄어든 한소비 여사. 장을 볼 때도 고민이 많아졌는데요. 이게 또 비싸네? 에이, 이걸로 사야 되겠다. 대체 뭘 샀길래 5만 원이나 썼어? 일주일도 안 보는데 5만 원이면 적게 쓴 거지. 당신 자꾸 잔소리 할 거야? 이렇게 썩어서 버릴 거면 사긴 모터로 사. 내가 그렇게 돈 아껴 쓰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. 나도 지금 노력할 만큼 하고 있다고. 고정으로 나가는 대출금에다 보험료 내고 나면 생활비 얼마나 쪼들린지 알아? 아유, 내 팔자야. 아유. 뭘 잘했다고? 옆 동사는 민지 아빠는 퇴직하고 재취업해서 돈도 잘 갖다 주더라. 당신도 놀지 말고 일자리 좀 알아봐. 뭐야? 아낄 만큼 아끼면서 산다는 한소비 여사와 아내가 과소비한다고 생각하는 남편. 퇴직 이후 계속되는 부부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소비를 갑자기 줄이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겠죠. 그렇죠.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닌데요, 우리 여사님이요. 네.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는 보는 중간에 당장 갈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. 아니, 5만 원 가지고 시장 가면 살게 없거든요. 남편은 또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이건 어느 편도 둘 수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남자 답답한 상황이에요. 아, 정말요?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. 뭐, 예. 각자 간에 이제 케이스가 있으니까. 네. 근데 아무래도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씀씀이가 달라져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. 가장 이제 노년에 힘든 게 경조사비 부담이라고 하거든요. 실제로 현직 시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? 예,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퇴직 전과 퇴직 후에 소비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. 네. 얼마나 달라지냐면 무려 33%가 감소하게 되는데요. 아무래도 퇴직 이후에는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앞으로 지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현재 시점도 그렇지만 미래까지 좀 관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. 예, 수입이 꼬박꼬박 들어오던 현역 시절과는 달리 수입이 끊어지거나 줄어드는 노후의 경우에는 수입 관리보다는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. 과거의 경우에는 한 57세 정도에 은퇴를 해서 75세까지 한 18년 정도만 그럭저럭 살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퇴직 연령이 더 빨라졌죠. 50세 초반에 퇴직을 해서 무려 100세 시대가 도출됐다고 하는데요. 100세까지 50년간을 지출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. 따라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더 버는 것보다 지출을 줄여라 이런 말씀인데요. 자,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. 줄여지지 않는 지출 이렇게 막아라. 첫 번째인데요. 고정 지출을 줄여라. 네. 예, 방금 전 우리가 VCR에서 시장에서 장을 많이 봐왔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. 네.